그래서 재현이는 C의 3 복습하기였고요. 자, 이거는 취소야. 됐습니까? 오늘 새 책이 왔기 때문에 이건 안 해도 돼. C의 3 하고 그다음 오늘 한거 복습하게 하면 돼요. C의 3, 오케이. 먼저 단어 카드는 안 했네. 자, 그래서 생일 축하한다고 싶으면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그냥 혹시 Happy 쓸수 있겠어? H A 오, birthday는 좀 어려운데? 한번 도전해볼까? 일단 B로 시작할 거고, B. This is. B-I-R이야. Bird, bird. 그 다음에, 혀로 살짝 무는 쓰 소리가 나니까? 아니지, TH지, 그치, TH. Birth, birth. 그 다음에, day는 D. D-A-Y. D-A-Y가 안 써지냐, 왜? 잠깐만요. 이게 birthday예요. Happy birthday. 오케이.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엄마. Thank you, mom. Thank you, mom. 오케이. 그래서 thank 쓸수 있겠어, 혹시? 자, 쓰고. 한 다음에 이 소리 났어. 그 다음에 그래서 에이 응크. 그렇지, 이게 thank야. thank you 이렇게 써요. thank you. Thank you, mom.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건 널 위한 거야. 너무 무서워. This is for you. 이게 좀 어렵죠? This is for you. 이건 널 위한 거야.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 오케이. 그 다음에 고마워요, 아빠. Thank 아빠. Thank you, Dad. Thank you, Dad. 오케이.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그랬더니 천만에. You're welcome. You're welcome. 오케이, okay, welcome 단어 쓰는 연습 해볼까? Welcome은 well, welcome, 됐습니까? 오케이, okay, 몇 가지만 설명할게요. 오케이, okay, 생일 축하한다는 표현을 영어로는 행복한 생일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Happy의 뜻은 행복한. 자, 진효야, 패드해라. 어떤 식고요? Birthday는 생일이죠. 그러니까 Thank의 뜻은 고마워 하다라는 뜻이고요. You는 너에게, 여기 당신에게, 여기 엄마에게 뜻이고요. 그다음 This is for you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있다 for you, 너를 위해 이런 뜻이고, 우리말스럽게 하면 이것은 너를 위한 것이다. 이건 널 위한 거야. 이런 뜻이 this is for you인데, 왜 this is for you가 이런 뜻을 가지게 되었냐? this의 뜻은 이것이고요. is는 비동사인데, 무슨 뜻과 무슨 뜻? 그렇지. 있다와 이다지. 그렇지. 여기서 이 뜻이야. 이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있다. 그 다음에 for의 뜻은 무엇을 위하여인데, 여기에 you가 왔으니까 이렇게 합치면 너를 위하여, 이 뜻이에요. for you, 널 위해. 그래서 이것이 여기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다? 널 위해 있는 거다라니까 이건 네 거야, 이 뜻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수고했고요. 배드하세요.